그럼 내가 빨리 다른 데 찾아볼게. 나 때문에 데이트 망쳐서 어떡해. 의례 싸움이구나. 아니,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내가 진짜 미안해. 자기 피곤하니까 발마사지 해주려고. 어? 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받는 거보다 주는 게 더 편하고 좋은 사람이야. 일단 자긴 좀 앉아. 나머지는 내가 차려줄게. 서로 의리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구나. 지금. 야, 의례 전쟁이네, 의례 전쟁. 오빠. 어? 오빠 때문에 다 망쳤잖아. 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어, 왜 이러지? 자기야, 여기 어때? 좀 별론데. 아, 그래. 그럼 내가 빨리 다른 데 찾아볼게. 여보세요? 오빠, 나 늦을 것 같아. 아이, 자기 편하게 입어. 아이,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난 괜찮아. 20대에 했던 몇 번의 연애는 한마디로 의례 연애였죠. 그저 무조건 맞추고 퍼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하다. 언어 유희. 어차피 다 헤어진다. 지긋지긋한 의례 연애를 끝낸 지 어느덧 5년 차. 연애에 대한 상처 때문인지 연애에 쏟는 에너지가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저를 열심히 가꾸며 한층 더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저에게 맞는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애, 의례 연애를 하도 많이 해서 자기 개발하고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다는 거죠? 뒷머리부터 다듬어 드릴게요. 네. 네. 고개 정면으로 살짝만 보실게요. 아, 네. 저희 가게 처음 오시죠? 네. 이 동네에 사세요? 네, 여기 근처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자주 오세요? 네? 아, 네. 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원래 안 해드리는 건데 눈썹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건 손님 관리 차원이겠죠? 이 여자는 이미 사랑에 빠진 눈빛인데요, 남자분? 눈동자 색이 되게 예쁘시네요. 뭐죠? 설마 플러팅? 머리 깎으러 갔다 사랑에 빠졌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기. 네. 아니요,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어, 아니에요. 드세요. 완전 잘까요? 완전 다른 사람이네, 그지? 옛날에는 막 챙겨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분이 챙겨주잖아, 지금은. 자, 동네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제가 다 직접 키운 거예요. 이거 라보딩. 이거 제가 다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완전 도시 여잔 줄 알았는데
보기랑은 다르네요. 저 완전 두메산골 출신이에요. 취업 때문에 서울 올라온 거예요? 두메산골이요? 되게 좀 약간 털털하고 소털하고 그런 것 같다. 봄에는 들판에서 막 쑥도 캐고 가을에는 산에서 도토리 짚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저는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연이 좋아요. 서울은 너무 어려워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그런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꿈이 야무지죠. 첫 만남부터 그녀는 아니요. 예전의 여자친구들과는 좀 달랐어요. 꿈이 멈는 모습이 조금만 드세요.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아, 저는 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 이쪽이시구나. 네. 예, 그러면 뭐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니요, 먼저 들어가세요. 아, 먼저 가세요. 서로 배려해. 아니,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기 시간 괜찮으면 잠깐 집에 들렀다가 가실래요? 이건 너무 진도가 빠른 거 아닌가요? 에? 오. 왜요? 왜 들러? 뭐 하려고? 진짜 크죠? 예, 엄청 크네요. 호박 주려고. 호박 주려고. 아니, 제가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유. 이게 모양은 이래도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네, 잘 먹을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직접 주운 도토리로 만든 묵인데 술안주로도 딱일 거예요. 맛있게 먹어요. 네, 예.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예. 보기와는 다른 순박한 매력. 어쩌면 좋죠? 이 순간을 위해 제가 5년을 기다렸나 봐요. 엄청 챙겨주는구나. 마음에 드는데? 아, 진아. 자기야, 일은 다 끝나가? 오늘 약속 안 까먹었지? 사귀게 됐어. 약속 시간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 그럼 내가 자기 회사 앞으로 갈게. 그래도 돼? 아니 오늘 유학 손님 많다면서. 다행히 한 분이 취소를 했네. 아니 근데 차도 막히고 힘들 텐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가면 빨리 만날 수 있잖아. 정리하고 바로 넘어갈게. 아니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조심히 와. 늘 여자친구의 반응에 맘졸이던 이전 연애와 달리 서로 배려하면서 편안하고 잘 맞는 연애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보세요? 자기야! 굿모닝. 아침부터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어떡해. 자기야말로 주말인데 데이트도 못하고. 내가 미안해. 아니야. 자기는 일하는데 당연하지 뭐. 난 엄마랑 있으니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알았어. 출근 시간 다 됐지?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네. 미안. 오늘도 힘내. 끊을게. 여자친구는 늘 먼저 제 상황을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 덕에 저의 연애도 일상도 편안하고 행복했죠. 근데 원래 남자분이 고민남이 그 원래 의뢰 연애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맨날 자기가 챙겨주다가 챙김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 예, 팀장님. 아 예, 그 말씀하신 자료는 그 책상 위에 바로 올려놨습니다. 아 예. 아 예, 들어가십시오.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야? 아씨. 자기야. 어, 왔어? 어, 뭐야, 이쪽으로. 어, 아니야, 괜찮아. 아,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자기 일 때문에 늦은 건데 뭐. 배고프겠다.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난 다 괜찮으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자. 아, 그럼 간단하게 순댓국 한 그릇 할래? 아, 순댓국? 별로야? 좋아.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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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자. 줘. 가자. 너무 좋은데 왜 사연을 보내셨어? 서로 배려하고. 그게 연애예요. 좋게 시작했지만 도토리 묵같이 되는 거. 자기 배 많이 고팠구나. 그래도 천천히 먹어. 사실 점심을 좀 대충 먹어서 배가 좀 고프긴 했지. 근데 자기는 왜 안 먹어? 아... 왜? 자기 얼른 먹어. 나 신경 쓰지 말고. 혹시 순댓국 안 좋아해? 처음에 못 먹는 건 아니지? 아... 그게... 아, 못 먹나 보다. 못 먹는데 아, 못 먹는데 그냥 좋다고 하는가 봐. 아니, 그럼 못 먹는다고 말을 하지. 왜 먹는다고 했어?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자기 얼른 많이 먹어. 내가 줄게. 아이, 자기 편하게 입어. 아니,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난 괜찮아. 남자가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거 아니야, 저런 게? 와, 완전 반대 성향의 여자를 만난 거네. 좀 별론데. 아, 그래? 그럼 내가 빨리 다른 데 찾아볼게. 순간 깨달았죠. 그동안 여자친구에게 편안함을 느낀 건 예전에 저처럼 그녀 역시 제게 다 맞춰줬기 때문이라는 걸요. 이게 뭐야? 자기 피곤하니까 발 마사지 해주려고. 어? 어? 아니, 나보다 자기가 더 피곤하지. 무슨 발 마사지를 해준다 그래. 에이, 난 내가 틈틈이 알아서 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괜찮다니까. 응? 발 줘봐. 아니. 다리 마사지를 잘 해줘야 피부도 더 잘 풀리고. 내가 앞으로 퇴근하고 꼭 해줄게. 나 진짜 괜찮은데. 고마워. 분명 여자친구에겐 너무 고마운데 편안하고 좋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하진아! 아, 왔어? 영화 시간 늦겠다. 얼른 들어가자. 왜 그래?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쳤어? 살짝 넘어졌어. 안 아파? 일찍 나온다는 게 마음이 좀 급했나 봐. 서두른다는 게 그만.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약 좀 사올게.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나 때문에 데이트 망쳐서 어떡해. 내가 빨리 다른 데 찾아볼게. 아, 근데 저러면 좀 상대방이 좀 불편하다. 그냥 좀 빨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양보하다, 양보하다. 이제 불편한 지경까지 양보를 하는 거. 자기 다쳤는데 오늘은
집 가서 쉬자. 자기 오랜만에 주말에 쉬는 건데 아깝잖아. 나 괜찮으니까 자기 가고 싶은데 가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가 다쳤는데. 오늘은 그냥 집 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응? 아니야. 나 진짜로 괜찮아. 제발 하진아. 뭐가 그렇게 맨날 괜찮아? 을의 연애를 하던 제 모습과 꼭 닮은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이해가 되면서도 화도 나고 뭐라 말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그냥 저건 조금 이해가 돼요. 너무 아니, 지금 저 포인트는 이렇게 하면은 뭐 다 괜찮대. 좀 도와드릴까요? 아, 네. 선물하시는 건가요? 네. 여자친구가 생일이라서요. 아, 그럼 여자친구분이 좋아하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순간 멘붕이 왔어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케이크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치. 항상 얘한테 맞춰줬으니까. 너 먹고 싶은 걸로. 다 맛있어 보이는데. 정말 너무 슬프다. 자기는 어떤 맛 좋아해? 난 단 건 별로라서. 그러면 당근 케이크 먹자. 이건 안 달 거야. 매번 제게만 맞추는 여자친구. 결국 저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케이크가 뭔지도 모르는 무신경한 놈이 되었더라고요. 마치 제게 상처만 남긴 전 여자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런 나 이러면서 자꾸 빠져드는데.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야. 자기야, 배고프지? 갈비찜 좀만 더 뜸들이면 되니까 앉아서 기다려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 오늘 자기 생일인데 내가 뭐라도 해줘야지. 이건 아니잖아. 아니, 굳이 파티도 우리 집에서 하고. 이게 무슨 경우야? 어차피 반찬 만들면 다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올 건데 뭐하러 귀찮게 우리 집 가서 만들어? 그리고 어디서 축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건 알겠고 일단 자긴 좀 앉아. 나머지는 내가 차려줄게. 그래, 이렇게 하면 되죠. 진지하게.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한턱 쏠게. 아니네, 또. 자기는 그냥 맛있게 먹어주고 찐하게 축하만 해주면 돼. 제발 그러지 좀 마. 나 오늘 네 케이크 사러 갔는데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가 뭔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어. 아니, 당근 케이크 좋은데 왜? 그리고 자기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아니, 오늘도 봐. 네 생일인데 나는 가만히 있고 넌 계속 종종거리면서 준비하고. 이게 편할 것 같니? 나도 자기 맞춰주는 거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아. 그리고 나도 사람이라 힘들고 불편해. 불편하고 힘들어. 그러면서 이랬다고. 그래, 힘들고 불편하지. 알지? 내가 잘 알지. 말꼬리 잡지 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본인의 과거에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넌 힘들고 불편하고
난 부담스럽고. 그만하자. 헤어지자, 우리. 어? 이렇게 된다고? 너무하네, 진짜.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다들 저더러 미친놈이라 하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의뢰연애 그 비참한 끝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뭐가 맞아요? 생일인데. 생일날.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럼요. 내 이렇게까지 생일상을 잘해줬는데? 내가 차렸잖아. 그냥 이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늦었네. 쉬운 거야? 생각나는 거야? 생각나는 거.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시 일상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직접 주운 도토리로 만든 묵인데 술안주로도 딱일 거예요. 예. 잘 먹을게요. 제가 반했던 그녀의 순박한 모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뭐야? 자기 피곤하니까 발마사지 해주려고. 아,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자기 일 때문에 늦은 건데. 생각할수록 그간 만났던 여자친구 중에 하진이처럼 절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이별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쪽지. 자기 옷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잖아. 다시 입을 때쯤이면 가을에서 봄이 됐겠네. 이쁘다. 안 추워? 응. 자기야, 난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늘 자기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감사하게 여겼어야 했던 고마운 사랑을 제 못난 마음으로 다 망쳐버린 것 같아 괴로운 마음까지 들었죠. 왜 왔어? 진짜 의리였네 남자가. 미안해. 그래, 사과 잘했다.
하진아. 염치 없지만 내가 경솔했어.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내 감정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 정말.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만 얘기하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맞춰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내가 그때 뭘 잠깐 홀렸었나 봐. 하진아, 미안해. 네 감정을 그렇게 치부해서. 내가 정말 모자란 놈이다. 그만큼 내가 두고두고 잘 갚으면서 살게.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본인이 헤어지자 해놓고 뭘. 안 받아야지. 저 여자 입장에서는 안 받아야 돼. 내가 더 잘할게.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아니, 미안해. 와, 이렇게 되네. 나 다시 너 안 만나고 싶어. 우리 인연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하진아. 잘 지내. 미안, 나 먼저 일어날게. 우와! 우와! 저 여자가 감이었어. 소름 끼쳤어. 쏟아 부은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와, 요즘 시대에 손편지까지. 내가 정말 모자란 놈이다. 그만큼 내가 두고두고 잘 갚으면서 살게.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여자친구를 다시 보고 나니 재회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 진심을 보여주고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죠. 뭐라고,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야. 다 걸려졌어! 다 걸려졌어! 선물 받은 거! 하진아! 하진아! 아, 너 진짜 왜 그래? 우리 끝났다고! 너 정말 다 잊은 거야? 어. 그럼 그깟 물건 버리지 왜 왔어, 나한테? 별 의미 없어. 그냥 너한테 소중한 물건일까 봐 돌려주려고 온 거야. 아니잖아. 너도 나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너 내가 보낸 편지 읽었지? 아니. 받긴 했는데 읽진 않았어. 거짓말. 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 나 너 사랑하던 김아진 아니야. 그런데도 다시 시작하자고? 하진아, 제발. 아니, 나보다 자기가 더 피곤하지. 무슨 발 마사지를 해준다 그래. 자기 마사지를 정해줘야 또 더 잘 풀려고 그래. 아니, 그럼 못 먹는다고 말을 하지 왜 먹는다고 했어?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자기 얼른 많이 먹어. 내가 빨리 다른 데 찾아볼게. 제발 하진아. 너가 그렇게 맨날 괜찮아. 넌 힘들고 불편하고 난 부담스럽고. 그만하자. 헤어지자. 우리. 자기야, 난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늘 자기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네 말이 맞았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맞춰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내가 그때 몸이 잠깐 홀렸었나. 아니 미안해. 나 다시 너 안 만나고 싶어. 내가 노력할게.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진짜 근데 갑을 따지지 않는 그런 연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한테 해주는 드라마가 아닐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 먼저 이별을 선택한 고민남인데요. 뒤늦게 사랑을 깨닫고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남 그 물건을 돌려주려고 온 여자친구, 이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금의 여지는 주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디 몇 퍼센트 있어요? 몇 퍼센트요? 저는 무조건 그냥 100%. 오 정말? 아니 최소 51%. 이거 최소. 그냥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그래. 택배로 보내도 되는데. 맞아, 굳이 들고. 굳이 앞에까지 와가지고 두고 걸어가면서 잡힌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굳이 택배로 그냥 보내면 되지. 아, 이거는 설계가 무조건 되는 있네. 거죠. 막 어마어마한 선물이어서 그걸 돌려줘야만 하는 원래 뭐 계약이 있지 않았다면 저거는 그냥 마음으로 온 거죠. 주로 뭐 저는 종이류드만. 저 여자친구가 굉장히 고민남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그래서 좋아해서 나온 행동이다? 아니 그래서 아주 버릇을 고치는 거야. 버릇을 완전히 고쳐놓겠다. 왜냐하면 여자친구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를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만하자라고 그랬을 때 단호하게. 후회 안 하지? 단호하게 갔죠? 그러니까 하다 하다 생각나서 다시 오잖아요. 우리가 늘 주는 최고의 솔루션은 저거라고 했는데 다시 왔는데 또 그냥 어물쩍 받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아주 단호하게 야 액션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쉽게 받아주면 그냥 웃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볼 때 우리 고민남 여자친구가 굉장히 생각보다 현명한 사람이다. 후회하지 않는 이별 선언의 타이밍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남 갑자기 이별 선언을 했잖아요.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이별하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다음날 아침부터 마음이 청정한 호수처럼 되더라고요. 해줄 거 다 해주고. 퍼준 사람이 훨씬 더 후련하게 헤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아직도 받을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나 줄 게 더 있다고 생각하면 정리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는 이별 선언의 타이밍은 충동적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까 충동적이었죠. 충동적인 건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덜 이성적이거든요. 뭐 짜증이든 뭐든 이렇게 막 너무 복합적이어서 혼자 약간 좀 고찰하는 시간도 필요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이제 감정이 없구나라고 확신이 들 때 딱 나를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숙고해야 된다, 이별 선언은. 자, 의뢰 연애를 하는 여자친구에게 먼저 이별을 선언했지만 뒤늦게 사랑을 깨닫고 여자친구에게 돌아가고 싶은 고민남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우리 고민남이 누구를 만나도 조금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정확하게 갑과 을이 뭐 일치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상대적으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아예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 누군가는 조금 약간 미세하게 위치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뭐 마음을 돌리고 할 그게 아니라 본인이 뭘 원하는지부터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민남은 그냥 원래 본인이 잘하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정하게 잘 대해주는 걸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상대한테 다정하고 잘 해주는 걸 을이라고 규정짓지 마시고요. 연인에게 다정하게 잘해주는 좋은 남자친구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퍼주고 원래 본인인 것처럼 그리고
여자친구랑 다시 만난다면 여자친구가 다 퍼주는 것도 온전히 고맙게 다 받아들이세요. 이보다 더 완벽한 관계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을 을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나는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좋은 남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한번 저는 트라이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자친구가 선물도 가지고 왔잖아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관계를 뭐 맺고 끊고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고 이 문제보다도 앞으로 내가 뭘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잘 고민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나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고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가. 자기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사람만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다 통해서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라고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잘해주면 여자친구도 당연히 그걸 느낄 거예요. 지금 고민남의 문제는 조금 충동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 모습이 보인다고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한 거. 불쑥 그 샵에 찾아가는 거. 둘 다 굉장히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건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자친구한테 되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지금부터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작전상. 그래야지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부담감을 주면 여자친구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 받을 줄 알아야지 잘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잘 줄 수 있어야지 또 잘 받아요. 그것도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민남은 제가 볼 때 진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저 여자분을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인가를 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두 분 다 깨끗하게 헤어지시고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다른 사람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스트레스 고.